어서 오세요. 도토리묵입니다. 사람입니다. 어제 말이죠,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배낭 짊어지고 나왔죠.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눈도 좀 빨리 오고 눈 오는 양도 많아요. 폭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. 그죠, 사람들? 장난 아니야. 근데 다행히 오늘 춥지가 않아요. 하나도 안 쳐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어요, 지금 올라오면서. 어쨌든 눈은 한 발목까지, 발목까지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쌓였습니다. 그리고 오늘까지 뭐 계속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이번은 잘 맞네요. 잘 맞아요. 와, 여러분들 경치 기가 막힙니다. 오. 이렇게 경치 좋을 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됩니까? 그렇죠, 구독하시면은 이런 경치 더 자주 볼 수 있게 저희가 자주 나갈 겁니다. 여러분, 구독하시면 이런 경치 아주 올 겨울 내내 보여드릴게. 맞습니까, 사람들님? 근데 누가 올라갔나 봐. 발자국이 좀 많아요. 사람 발자국이 엄청 많아. 길이 이렇게 있어요. 지난번에 저희가 폭설에 갔을 때는 아무도 안 밟고 지나가가지고 길이 없었는데 오늘은 길 찾고 가기가 좀 수월합니다. 야, 기가 막힙니다. 사람들 괜찮아? 괜찮아. 오, 야, 뒤에 봐봐, 사람들 봐. 뒤에?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올라갈 때는 딱 이 정도 높이만 본단 말이죠. 위에도 볼 수 있어요. 근데 아무래도 등산로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이 정도 높이만 보는데 딱 올라가서 위에 보면은 야, 꽃사슴 뿌리 같아, 뿔. 꽃사슴 뿔이요? 어떤 거 잘하는지? 꽃사슴 뿔 같아, 뿔. 아, 되게 이쁘다. 진짜 예뻐요, 진짜 너무 예뻐. 여러분 되게 이쁘죠? 아, 너무 잘 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눈꽃 백패킹, 설사 백패킹 하기 제일 좋을 때는 눈 내린 다음날, 그때 가장 좋습니다. 네, 아니 눈 온 날도 좋긴 하죠. 근데 뭐 이제 익숙하지 않은 곳이면 길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눈 온 다음날이라 그래서 이제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하셔서 길도 보이고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혀. 눈은 지금 그친 것 같아요. 안 오는데 여기서부터가 찐인 것 같아요. 와, 아래쪽에는 애들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다면은 지금은, 와, 여러분 겨울왕국 3 보셨나? 겨울왕국 3가 나왔어요, 여러분. 겨울왕국 2가 지금 3가 나왔습니다, 여러분. 진짜 예뻐요, 진짜. 삼진님, 내 기억이 맞다면은 지금 거의 다 왔어. 그래?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. 근데 너무 예뻐서요. 눈이 즐거워서 그런가 하나도 안 힘들어. 아예 정말 정말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, 진짜. 여기 더 올라오니까 뭐라 해야 되지?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게 확 느껴지네요.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올라가자마자,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. 땀을 좀 많이 흘려서. 여름제, 괜찮아? 여름제네. 여기 앞이 다 온 것 같은데. 거의 다 온 것 같은데? 다 온 것 같아요.
나는 지금 다 온 것 같은데? 아, 여기 한 20m. 20m? 어. 네, 맞아요. 한 20m만 더 가면은 여기 정상이죠. 이 봉의 정상을 도착합니다. 와, 여기 예뻐. 너무 예뻐. 진짜 예뻐요. 야, 진짜 폭설은 폭설이었나 봅니다. 이 눈꽃들이 애들이 튼실해요. 그리고 여기는 약간 상고대처럼 좀 얼었습니다. 아. 너무 예쁘다. 아, 여기 또 텐트가 하나 있네요. 예. 야, 기가 막힙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또 눈사람이 아주 실합니다. 야, 되게 선생님 눈사람이 되게 반듯한데요. 되게 반듯한데요, 선생님 눈사람이. 엄청 잘 만드셨다. 와. 많이 땜방을 했죠. 아, 그러시구나. 한 옆에 한번 서보세요. 어. 사이즈가. 어. 되게 커. 되게 큽니다. 어. 야. 잘 만드셨다. 네. 지금은 또 눈이 조금씩 내리고 그다음에 이 정상 너머 쪽에 있는 이 눈꽃들은 애들이 실합니다. 실해요. 복실복실한 게 올라올 때 봤던 눈꽃들하고 또 다른 느낌이야. 그죠, 드람즈님? 여기는 애들이 좀 진해. 색깔이 엄청 진해. 와, 맞아요. 깨끗한 느낌에다가 진합니다. 와, 기 맥히다 진짜 여기도. 이쪽이 정말 빼곡해요, 빼곡해. 원래 눈이 안 왔으면 그냥 앙상해가지고 여기 땅이고 길이고 다 보였을 텐데 지금은 그냥 다 똑같아요. 빼곡하게 눈꽃이 그냥 꽉 들어차 있습니다. 나처럼 네. 빈틈이 없어, 빈틈이. 네,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담주님이 뭐 빈틈 없기로 유명하잖아요, 여러분. 응? 와, 죄송해요, 여러분. 제 얼굴 보고 있으면 뭐 합니까? 예? 눈꽃이나 보세요. 선생님 한번 봐봐. 사진 나올 것 같아요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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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어디 여기 여기. 여러분 여기 될 것 같아요, 여러분? 될 것 같아, 될 것 같아. 알락. 될 것 같아. 그러면 눈 치우고 있어봐. 그냥 그 바닥 평탄하게만 해줘. 오케이. 평탄하게만 해주고. 저는 텐트를 가져와야죠. 아, 여기서 쳐도 되긴 하는데 약간 좀 저희가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시끄러워질까봐. 자, 저희가 저기 또 안에 카고 괜찮네요, 여러분. 어?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잖아요, 그죠? 선생님, 사이즈 나와요, 어때요? 나와. 진짜 조심해야겠다. 입고 잘 내야겠는데요? 이쪽으로 하면 돼. 이쪽은 나오지 말고 이쪽으로. 네. 양쪽으로 하면 와, 너무 좋다 여기. 여기 진짜 좋다. 여러분 여기 뭐 이렇게 뻥 뚫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기 이제 옆에 분하고 어르신하고 조금 거리를 간격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. 그러니까 혼자 오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촬영하면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으면은 조금 저희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. 한번 쳐봅시다, 선생님. 보기에는 아늑해 보여가지고 오긴 왔거든요. 바닥에 피우피하지 않은데? 하루 있는 건데 뭐. 근데 또 여차하면은 저기로 옮길 수도 있어요. 자리 잡아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눈사람 옆으로 가야죠. 다음 주에 한번 출입구 한번 봐봐. 이렇게 그렇게 하고 바닥이 평탄 비스듬한데요, 여러분?
좀 비스듬한데? 어떻게 됐지? 아 여기 지금 이게 들려서 좀 앞으로 빼. 아 보시다. 앞으로 빼라고 어, 그렇게? 어. 어, 어. 어. 그래서 바닥에 눈을 좀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. 어. 지금 살짝 이쪽이 가라앉았는데 여러분 보세요. 좀 가라앉으면 어떻습니까? 기계 맥힙니다. 응? 기계 맥힙니다 진짜. 어? 괜찮아. 와. 너무 이뻐. 오케이. 되겠어? 어. 여기 이렇게 좀 닫을게 아예. 어. 네, 배를 한번 갖고 옵시다. 아, 그러고 나서 그 평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오케이. 삽질 그만하세요 이제. 그만하세요. 네. 재밌어. 조금 있다가 누워보고 모자란 부분에 그 눈을 채워넣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좀 삐딱합니다. 실제로 누웠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삐딱한 느낌 있어요. 그 팩도 막아야 돼. 우선 그거 갖고 오세요. 오케이.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? 응? 어? 와. 와 기가 막히다 여러분. 진짜 완전 그냥 주변에 온통 눈꼬 다람쥐 한 마리. 어 좋아. 눈 리필해 주는 거지. 오케이. 아 그렇지. 쑥 꺼졌네 그냥. 실제로 보는 거하고 또 누워봤을 때 느낌이 또 다를 때가 있어요. 누워보고 조금 꺼진다 그러면 채워주고 그래야 돼요. 특히 이렇게 좀 바닥이 평탄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맞아. 그래도 뭐 다행히 눈이 있어서 그건 괜찮습니다. 이쪽에 좀 많이 여기 맞아. 다 넣었거든? 어. 한번 누워봐. 어, 완벽해. 완벽해? 완전. 평평해. 오케이. 어. 여러분, 다 됐어. 이제, 저 정리 좀 하고, 팩 박아야 되는데, 팩을 어떻게 박아야 되지 모르겠네, 이거 지금. 근데 바람도 없고, 안 추워서 다행이다. 예. 바람도 없고, 안 추워서 정말 다행이야. 근데 조금 아까보다는 추워지긴 하는데, 그래도 이 정도는 뭐, 괜찮고 그 다음에 팩을 박아봅시다. 팩을 한 이 정도. 그럼 이 정도 괜찮아요 여기? 여기? 어 여기 박으면 될 것 같아. 그 지금 또 눈이 조금씩 와요. 많이 오지는 않고 조금씩 옵니다. 네. 저희가 텐트 설치하면서 한 요만큼 쌓인 거예요. 단지님 뭐 하세요? 어 이제 정리. 아 정리 오케이. 어. 저는 수고하셨습니다. 어. 어, 그 텐트 하나 아늑하네. 아, 완전 좋아. 하루 좀 두고 있어. 아. 들어오십시오. 아, 너무 이쁘다. 눈 계속 오네? 눈이 계속 옵니다. 계속 와요. 아, 고생했습니다. 아. 텐트 안 상황 이렇습니다, 여러분. 여기 이제 매트 두 개 깔고 다람쥐님 저기 배낭하고 이 다람쥐님 침낭이죠. 어, 내 거. 네. 그리고 저는 이쪽에다 이제 등산을 놓고. 그 다음에 배낭. 예. 배낭 놨어요, 그럼.
그냥 놔두고.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, 뭐 담지님 패딩? 패딩. 하고, 응. 여기는 이제, 뒷백 같은 거. 야, 우리 커피라도 뭐 한 잔 마실까요? 어, 너무 배고프다, 지금. 막 미치겠다. 아, 이제 커피 좀 준비해 주시고. 예. 오늘은 완전 동계 준비로 완전 다 가져왔어요. 그치? 배낭을. 나 20kg 될 것 같지 않냐? 그 정도 돼요. 저도 패딩 갖고 왔거든요. 근데 저는 아직 안 입어도 될 정도고. 바지는 보시다시피. 패피들의 필수품. 어? 패딩 바지. 우모 바지. 예? 여러분. 또 패피들의 필수품, 여러분. 반장갑. 응? 되게 좋아. 아. 너무 좋다. 진짜. 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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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는데 옆에 선생님이 한번 운해하고 야경 보인다고 구경하라 그러시더라고요. 와, 기계 맥힙니다. 기계 맥혀 정말.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진짜 이쁘죠. 보통은 저희가 좀 탁 트인 그런 데를 좋아하는데 다현진이 오늘은 진짜 잘 잡았어요. 사방이 눈꽃이고 눈꽃 안에 텐트 딱 파묻혀 있는. 사진 많이 찍으세요, 다람쥐님. 너무 이뻐 진짜. 눈이 좀 그친 것 같은데. 오. 내일 아침엔 상고대 있겠다. 상고대. 어. 상고대 무조건 있지. 어. 최고다 최고 진짜. 다람쥐 배는 안 고프세요? 참을 수 있을 정도야. 그지 그지. 배가 안 고파 그렇게. 근데 또 이제 저 야경도 보고 운해도 보고 저희 사이트 뷰도 이렇게 보니까 와, 이게 뭐 그 식욕이 사라진다 그러나? 어? 막 그런 게 있습니다. 진짜로 이런 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느낌.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? 모르셔도 어쩔 수 없어요. 와, 뭐야 이게? 라면이야? 어, 라면. 여러분 저기 저 돈 벌라면, 예? 돈 벌라면 여러분 구독하시면 돼요. 도토리TV 구독하시면 돈 법니다, 여러분. 아셨죠? 예. 오늘은 돈 벌라면하고 오모리 김치찌개라면. 나 또 이제 밖에 또 보고 또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또 배가 고픕디다. 예? 시바스. 여, 죄송해요. 술 이름이야, 여러분. 시바스르가. 어, 진짜로? 어. 탁 털어 넣어. 응. 알았지? 응. 여러분, 시바스리가라는 총각무. 또 유명한 그런 술집 가면 시바스리가라는 꼭 총각무가 나오지. 여러분 다 가보셔서 아시잖아. 나도 자주 가거든. 맛있어. 와. 보이네. 맛있어 보이네. 드셔보세요. 궁합이 좋네요. 여러분 이제 뭐 딱 술집 갔는데 시바스리가를 시켰는데 총각 김치 안 가지 마. 원래 시바스리가는 총각 김치. 솔직히 지금 양주는 약간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맞아. 더 추워야 돼. 더 추워가지고 올라오자마자 옷 딱 갈아입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딱 좀 털어 마시면 그래도 체온이 좀 올라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. 사람마다 좀 달라. 아, 여러분들이 이 겨울 백패킹, 특히 산으로 가는 백패킹 같은 경우는 체온 유지 관리가 진짜 중요하니까 옷도 잘 챙기시고 또 이런 거. 뭐 이게 시바스가 아니어도 뭐 잭다니엘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아니면 뭐 그런 거 챙기셔서 다니시는 게 좋아요. 너무 좋다. 진짜 막 저희가 원래 이제 그 박지에다 텐트 칠 때는 좀 약간 좀 뚫린 데다 치거든요, 거의 대부분이. 근데 오늘은 이 자리가 너무 그냥 여기다 치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. 야경도 뭐 밖에서 볼 수 있으니까 좀 걸어가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또 이제 제일 큰 이유가 옆에 계신데 또 저희는 아무리 조용한다 그래도 촬영하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약간 좀 실례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옮겼는데 잘한 것 같아요. 저희 둘은 이 비와시 하고 나서 백패킹에 대한 만족도가 확 올라갔습니다. 편해 되게. 라면에 전투식량. 이거만 됩니다, 저희. 되게 전투식량 유통기한 지난 것 같은데. 괜찮나? 이거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더라고요. 한 8개월이 지났네요. 아니, 괜찮아.
안 뜯은 거라 괜찮아. 이게 또 그 지대가 높아가지고 유통기한이 좀 이제 더 이렇게 길어? 연장이 되지. 맞아. 또 이게 저 유통기한이라는 게 그 저기 해발 낮은 곳의 유통기한이거든. 올라오면 또 연장돼요. 달라져, 여러분. 맞아. 그럼 다 아시잖아. 올해까지, 12월 때까지. 그렇지. 그럼 며칠 남았네. 저희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해요. 솔직히 저는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알아요? 그냥 육포나 뭐 그런 거, 어포 뭐 이런 걸로 식사 때울까 뭐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. 그렇지, 맛있는 거는 내려가서 먹으면 되지. 근데 왜 맵지? 아, 매운데? 아, 맵다. 아, 간 잘 맞췄다. 나 먹고 여러 번. 어? 싱글맨 김치야. 뭐요? 내가 먹을게. 지금 저희가 이렇게 라면 먹고 그러는 거 말이죠? 나가서 설경 그걸 더 잘 보기 위함입니다.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. 오늘은 먹는 게 메인이 아니야. 눈 올 때는 설경. 여기는 진짜 제 인생 사이트. 정말 진짜로 과감하게 제가 13년부터 백패킹을 다니면서 이렇게 좀 어떤 그림 같은 사이트, 그림 같은 곳에다 텐트를 쳐본 적이 있나. 그리고 그 타이밍에 눈이 내려서 눈꽃을 딱 만들어 본 적이 있나. 없었어요. 한잔하세요. 나오죠. 아, 눈꽃의 맛이야. 아우서. 아, 이런 거 왜 먹어, 술을. 아, 여러분. 캠핑 가서는 저희가 맛있는 거 많이 먹을게요. 하지만 백패킹 가서는 저희가 멋있는 거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응? 여러분은 좀 이제 보기 힘드신 거, 어? 뭐 그런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어? 도토리 TV가 뭐 그런 거 하지, 뭐 다른 거예요, 여러분. 뭐, 어디 뭐 투자라고 우리가 뭐 그런 거 얘기해요, 여러분. 써, 아우, 써. 그냥 드세요. 아우, 이런 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, 나는. 눈 오는 것 같이 다름지. 내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8시에서 9시에 눈 소식이 떠 있더라고. 아, 그래? 괜찮아요? 아, 얼굴이 빨개졌어. 씹었어요. 고거 한참 먹었다고 얼굴이 빨개. 지금 비 소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좀 눈이 조금 많이 옵니다. 한 팀 더 오셨어. 맞아. 한 분인지 한 팀인지 한 분 더 오셨어요. 그래서 한번 좀 지금 나가서 봐야지. 그죠, 여러분? 텐트 안에만 있으면 무슨 설경이고 설고이고 다 밀고 있다. 나갑시다, 우리. 아이고. 야. 눈 오다 그쳤나봐. 그리고 저쪽에 또 한 팀 더 오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아, 혹시 도토리님 아니세요? 아니, 맞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반갑습니다. 예. 어제 좀 많이 어두워지셨는데 올라오셨네요. 아, 네. 친구가 여기 강릉에 있어서요. 네네. 친구는 퇴근하고 올라왔고 저도 이제 추천해서. 아이고. 예. 야. 야경도 기가 막힙니다, 진짜. 기가 막힙니다. 예. 그것도 여기 또 두 분이서 올라오셨는데 지금 텐트 치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. 에이.
여전히 이쁩니다. 여전히 이뻐요. 저희 자리가 그냥 딱 좋습니다. 어떻게 또 저희 또 글쎄 모르겠어. 구독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영상 봐주시는 것도 봤나봐. 꼼꼼한데 알아봐 주셨어요. 저희가 근데 저기 아까 들으셨잖아요. 눈 오는 소리 바로 그치고 지금 뭐 운해도 없고 그냥 야경만 선명하게 보입니다. 오. 오늘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. 올라올 때는 정말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선명하고 하, 지금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. 너무 네, 예뻐. 여기가 최고입니다. 최고. 아이고. 너무 예뻐. 진짜. 아 진짜 좋다. 저는 또 이제 예? 헤드랜턴. 여기 너무 예쁘죠? 나 카메라 없어? 아 저기 있어요. 아. 여기 너무 예쁘죠? 아 진짜 너무 예뻐 진짜. 아. 제일 딱. 아 진짜 예쁘다. 보시는 분들 이런 기분 알까? 어디 느껴지세요? 어떠세요 그냥? 응? 그래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제 이런 거를 뭐 눈 오면 자주 보시는 분도 있고. 어쩌다 한 번씩 보시는 분도 있고 평생 좀 보기 힘드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 걸 응? 본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합니다 여러분. 응?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둘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. 저는 솔직히 지금 올라오신 분들도 참 좋은 선택했다 그 생각 들어. 이거는 많은 분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. 맞아. 현장에서 솔직히 저희도 이제 뭐 캠핑이나 백패킹 할 때 옆에 가까이에 오면 좀 약간 그 부담스러워. 우리가 시끄러울까봐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거보다는 야 같이 봐서 좋다. 그러니까 저희 지금 심정? 마음을 똑같이 느끼겠구나. 응? 똑같이 느끼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좋습니다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이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막 자연이 만들어준 이게 정말 예뻐요. 근데 오늘 더 좋은 게 날씨가 이렇게 많이 안 추워. 날씨 추우면 이렇게 밖에서 좀 있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오늘은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. 진짜 완전 최고. 그리고 이제 막 백패킹 하면은 전기도 안 되고 그러는데 난방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. 난방 어떻게 하냐? 어제 우선 난방을 입어야 돼요. 난방 꼭 챙겨 입으셔야 돼요. 이게 저도 몰랐습니다. 어쨌든 난방을 어떻게 하냐? 다 보여드릴게요. 바닥에는 매트가 있습니다. 매트. 나 매트 있죠. 그 침낭. 끝이에요, 여러분. 끝입니다. 조금 더 쾌적하게 잘 쓰려면 우무바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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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무바지 있고. 보온뼈. 기본 보온은 되는데 안에 넣고 자면은 훨씬 나아요. 그리고 빵. 내일 아침 식사. 내일 아침 식사. 뭐 계속 나오네요. 물티슈. 물티슈 침낭 안에다 꼭 넣고 주무셔야지.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얼어가지고 아예 사용을 못해요. 그러니까 또 그냥 소소한 팁.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뭐 난방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. 백패킹은 뭐 전기도 안 되고 그다음에 무게는 좀 이제 가볍게 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어찌됐든 좋은 매트와 좋은 침낭만 있으면은 뭐 영하 20도 30도에서 자도 전혀 춥지 않다.
진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자 보세요. 어쨌든 저희는 자고 내일 아침은 좀 상고대가 기대됩니다. 지금도 기온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텐트 겉에도 좀 얼고 나무에 달려있는 애들도 좀 얼었어요. 근데 어디에 있는 대학이야 상고대가? 내일 아침 상고대 같이 보도록 하시죠. 네, 저희 잘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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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이쁘다. 꽃물나. 정말 너무 예뻐요.